경기. 야 이거 뭐 내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기 뭐 할지 나 지금 대박. 뭐 할 거야? 너가 선수지. 그냥 뭘 해주겠다. 야 1대1로 진짜 라켓 한 장 달라고. 내가 라켓 한 장 주는 거야. 오케이. 뭐라고? 라켓 써보겠습니다. 에어팟? 에어팟 불어. 아 라켓 라켓. 그러면 요새 제일 핫한 영상을 찍는 걸로. 두 개. 야 광자구, 광자구랑 저희가 보내는 거 무조건. 그렇지 그렇지. 먹는 거 똑같이. 15주 1세트 경기. 김태리 화이팅. 가자. 김태리. 마태엽이 더 위에서 찍어버렸어. 그런데 이거 손에 땀이 나는데? 넣는 것보다 스테이크 넣는 게 듣기 싫어서 열심히 넣는 거야. 맞아. 올라가자.
비주얼 담당님 어떠십니까? 제가 계속 제가 플레이를 하면 안 돼요. 저 저게 아쉽네요. 다들 심리전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이면 대리가 뭐야? 인이야? 아웃이야? 아웃 오케이. 아, 너무 저기 들어가 있어. 너 저기 가 있어 임마. 선수들은 건강하게 보고 있어. 네. 한 번도 안 했어. 거기서 딱 있는 거야. 13대 13이야. 자, 형 나와요, 나와요. 플레이하십니다. 또! 아니야, 좀만 더. 쏘! 아, 잠깐, 잠깐. 야, 야. 아서! 동의하시죠? 아니 심판이 이거 해줘야지. 이렇게 심판이 딱 할 때. 아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어. 그렇지. 해봐. 그렇지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게. 자, 자 다시 하자. 야 부태린 선수 아쉽다. 아 아쉽다. 자 이거. 저기 맞네. 복식 진 거보다 라켓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아무도 챙겨 놓고 모두가 너무 응원했어. 왠지 알아? 김태진 선수가 틱톡 영상을 원더플레이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두가 지금 다 바라는 거야. 그 말은 김태진 선수가 선후배들한테 서운해야 돼. 그거 안 해준 거 한마디 왜 뭐 안 했어? 그래도 어차피 또 이게 내기는 내기였으니까 하나 네, 야, 카메라 보고 제가 기똥 하나 쳐서 제대로 오겠습니다. 야, 하나 오는데 알려드리지. 제가 기똥 하나 쳐서 제대로 오겠습니다. 제가 기똥 하나 쳐서 제대로 오겠습니다. 제가 기똥 하나 쳐서 제대로 오겠습니다. 오늘 전주 생명과학고에 와서 복식 세 경기 그리고 단식 한 경기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승팀이 맞구나 하는 하루가 된 것 같고 후배들이 열심히 저희랑 경기를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한국 배드민턴 미래가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너무 우승진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겨서 다행이지. 인터넷 주장.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만족하고. 서운했어요? 저는 좀 있습니다. 아 왜 서운해? 라켓을 안 주려고. 아, 아니 또 한 명 더. 오늘 김태현 선수 두 경기 했는데. 네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들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그래 그 선 맞았다고 우기면 안 됐었지. 공만한 놈도 몇 명 있지 너. 한마디에 오늘 승민현 선수 비자랑 치킨 봐주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이용재 선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다음에 한번 해. 네. 나랑 막 하니까 어땠어? 말해줘. 생각보단 별거 없어. 생각보다 별거 없는 선수. 와 진짜 내가 13대 4에서 좀 봐줬는데 야 진짜 더 학살을 시켜버렸었어야 되는데 또 많은 우리 한국 배드민턴 미래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학교도 가서 학살을 시켜버렸...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야 마지막 뭐하는데? 저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들한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 하나 제대로 보겠습니다. 학살을 시켜버렸었어야 되는데.